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국제면허증을 발급을 받아야 돼서 면허 시험장에 가야 되는데 지금 미숫가루를 좀 타먹고 나가려고요. 요거는 제가 그 닭가슴살을 먹잖아요. 그 똑같은 브랜드 거고 스미 숟가루예요. 이것도 그 제가 말씀드렸던 스미샵 거기서 샀습니다. 차가운 두유에 해도 꽤잘 녹고 맛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우유에 크게 3스푼 하고 꿀을 좀 넣는 건데 저는 보통 두유에 타 먹으니까 꿀은 안 넣어도 충분히 달달하더라고요. 저는 미숫가루 먹으면서 다이어리 좀만 정리하고 나가려고요. 진짜 고소해요. 저는 뭐야 강사 면허 시험장에 가려다가 여권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쿨하게 포기를 하고 잠시 마트에 가려고 하는데 차가 너무 많네요. 이거 어쩌지? 차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와우. 세상에. 정말 아니다. 아, 날씨가 그리고 엄청 더워요. 무슨 여름이요. 깜짝 놀랐네. 그 해가 완전 그냥 뜨거워가지고 그냥 확. 그리고 제가 6월 말에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행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댓글에서 답댓글로 여행이 맞다고 정말 별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 뭐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마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궁금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별게 아닌데 괜히 되게 거창하게 계획이 있다는 걸로 말해가지고 소심하게 혼자 어쨌든 여행을 가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트루 언니랑 실버라인 오빠랑 또 함께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트루 언니랑 실버라인 오빠랑은 2주 정도 미국 서부 쪽을 여행을 할 거고요. 저는 그 뒤로 혼자서 동부로 가서 아빠랑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언니랑 오빠는 거기서 서울로 가고, 저는 동부로 가고. 저는 후다닥 마트를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비트 사러 이마트 갔다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떡볶이 1인분이랑 햄버거 포장해왔어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치킨 너겟도 샀는데. 오. 왜 빨갛지? 우와. 왜 이렇게 떡볶이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운동 조금 하고, 샤워하고 씻었는데요. 지금 설거지를 간단하게 할 건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마스크팩을 하고 있어서 발음이 약간 새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바보 같다. 바로 보여드릴 건 이겁니다. 얘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다가 싱크대 여기다가 이거를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이 여기로 쌓이겠죠? 그러면 이 음식물이 쌓인 이거를 그냥 이 비닐채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효소래요. 그래가지고 얘를 따로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완전 신기하죠? 아까 저기 서랍장 청소를 하다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서 엄마한테 여쭤봤더니 이거 엄마가 사두셨더라고요. 이거 설치하고 설거지할 거예요. 참고로 이 걸음통은 뭐 4kg? 4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끝까지 넣고 끝을 잡고 걸음통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푹 눌러줍니다. 아, 이렇게. 느낌은 되게 뭔가 얘가 진짜로 분해가 될까 싶을 정도로 그냥 비닐 같아요. 그리고 이 뚜껑도 같이 왔던데 이거를 그냥 위에 덮어주면 됩니다. 얘는 여기 알아서 물 빠지는 구멍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쓰면 돼요. 여기에 음식물이 이제 쌓이겠죠? 물은 이렇게 해도 빠지고 제가 직접 써보고 나중에 후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거지를 좀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국제면허증 발급받고 트루 언니랑 실버레인 오빠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고 카페에 가가지고 계획을 마무리를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면 출국인데 저희가 그 거의 중간은까지 했는데 뒤쪽을 좀 못했어요. 계획 짜는 걸 예약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만나려고요. 신청서 사진 여권. 여러분 저 다녀왔어요. 국제면허증도 받고. 아 너무 덥다. 이제 언니 오빠를 만나러 갑니다. 왜 이렇게 덥습니까 오늘. 근디 웜해. 아니 6월 하긴 6월이면은 더울 때잖아요 원래. 그렇기는 합니다 또. 오 땀났어. 저희는 오늘 점심으로 감자탕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감자탕 집에 갈 겁니다. 날씨는 덥지만 감자탕은 맛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 뭐지? 근처에 차 세우고 언니 오빠 기다리고 있어요. 차가 아무래도 한 대로 이동하는 게 카페도 가야 되니까 편할 것 같아서 언니 차로 이동하기로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깨알같이 노트북을 펴봤는데 감자탕. 얘는 중짜예요 중짜. 오 맛있겠다. 저희는 카페에서 여행 계획을 다 짰어요.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마늘 피자!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일어난 얼굴이지만 30분 전에 일어났어요. 되게 피곤하네요. 일단은 이거 비트주스 제가 어제 마시고 좀 남은 건데 엄마 조금이라도 드시려고 넘겨뒀는데 안 드셨네요. 제가 먹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 집 정수기가 정말 너무 시끄럽네요. 이렇게 하면은 결대로 찢으면서 그릇에 상처는 내지 않고 닭가슴살을 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를 좀 성한 거는 빼고 뭔가 엄청 큰 데다가 해야지 먹을 때 안 불편할 것 같아요. 토마토 완성. 샐러드 드레싱은 허니 머스타드 불모한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닭가슴살을 같이 먹는 게 상당히 귀찮지만 맛있네요 그만큼.
저는 편집을 좀 했고요. 이제 저녁을 먹을 건데 김치찌개 끓여왔거든요, 어저께. 그래서 그거랑 오리고기 먹으려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에어프라이어로 오리고기를 마트에서 파는 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다 해서 기름기 쫙 빠져서 그래서 사와봤어요. 에어프라이어로 구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림의 훈제 슬라이스 오리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거 오리고기도 후라이팬에서 하면 진짜 기름 많이 나오잖아요.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리고기를 담아줬는데 여기에 양파도 좀 같이 구울 거예요. 이렇게 두 개는 아래에, 두 개는 위에. 얘 180도 정도로 일단 10분만 해볼게요. 짠짜잔. 와, 대박. 와, 기름 쫙 빠진 것 봐. 대박이죠? 우! 뜨겁다. 이렇게 오리고기랑 김치찌개 해서 먹겠습니다. 양파도 진짜 잘 익었어요. 기름기가 진짜 쫙 빠지네. 오랜만에 후식으로 콘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브라보 콘 피스타치오 레볼루션. 저는 오리고기를 맛있게 먹고 이제 청소기를 좀 돌리려고요. 오늘 저희 아빠가 한국에 오셨어요. 지금 집에 아직 오시진 않았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출국인데 저랑 같이 미국에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빠는 거기서 또 한번 갈아타셔야 돼서 글로 가시고 저는 트루 언니랑 실버라인 오빠랑 비행기를 다른 거를 타요, 아예. 저는 아시아나를 타고 언니 오빠는 다른 걸 타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저는 혼자 갔어야 하는데 아빠가 저랑 또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아빠랑 같이 출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청소를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불 이렇게 다 깔고 정리도 다 했고요. 지금 친구들을 잠깐 만나기로 했어가지고 지금 잠깐 나갔다 오려고요. 그냥 진짜 완전 짱 편하게 입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녀와서 씻고 왔어요. 오랜만이죠, 여러분도. 이 방. 저는 여기서 잘 때 이렇게 제품들 여기다 꽂아놓고 거울도 여기다 꽂아놓고 이렇게 스킨케어를 한답니다. 제가 오늘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치킨을 먹었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BHC에 무슨 스윗 텐더인가? 뭐지? 무슨 스윗 텐더? 이름이 무슨 텐더였는데?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뭔가 요거트 소스 같은 게 같이 나오는데 엄청 뭔가 상큼하면서 치킨이 엄청 부드럽고. 저는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간 계속 그냥 막 잠들어 버려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못 드리고 그냥 자러 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며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